안녕 나야, 예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금 특이한 스마트폰이에요. 바로 갤럭시 퀀텀 3 5G 모델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보안이라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는 더욱더 관심이 가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바로 통신사 전용 모델이라는 거예요. SKT에서만 출시되는 갤럭시 모델이에요. 지금부터 이 제품 하나씩 뜯어보고 또 통신사 모델이니까 구매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호구싱! 단말은 SK텔레콤에서 되어 있고 영상 중간에 SK텔레콤 혜택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갤럭시 퀀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T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2020년 처음 등장했어요. 갤럭시 A7인 1세대부터 A8인 2세대 그리고 3세대인 갤럭시 M53 모델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보안인데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약자로 QRNG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양자, 난수, 생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난수? 어렵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 최소 단위를 말하고 난수는 특정한 패턴 없이 마구잡이로 뽑아낸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랜덤 넘버겠죠? 우리 다들 OTP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양자 난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유사 난수거든요. 근데 유사 난수는 정해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암호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해킹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암호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보안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QRNG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리학적 특성상 복제나 해킹이 불가능해서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카드 결제나 은행 업무 등 해킹당했을 때 치명적인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야, 너도 털릴 수 있어. 보안이 특징인 건 알겠고 일단은 이것도 스마트폰이니까 다른 스펙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이렇게 질리지 않는 색상 3대장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이고 120Hz를 지원합니다. 8기가 램에 저장 공간 128기가, 배터리는 5000mAh로 대용량의 25W 초고속 충전도 가능해요. 이번 퀀텀3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메라에 변화가 있었어요.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메인이 1억 800만, 초광각이 800만, 심도와 접사가 200만 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확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안 찍던 사진도 찍게 되잖아요. 실제로 실내, 야외, 야간, 그리고 셀카까지 찍어봤는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와 AI 지우개 같은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꽤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다양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펀 모드, 배경을 블러 처리할 수 있는 인물 사진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인물 사진 모드... 이거 진짜 인물 사진 찍을 때 쓰시나요? 저는 음식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QRNG, 양자 보안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모든 앱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은행이나 증권, 카드 정보의 양자 보안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가 더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나 인앱 결제,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도 양자 보안이 가능한데요. 핸드폰 안에 저장된 지문이나 패턴 같은 정보들을 더 강화된 마스터키로 보호하는 거죠. 앱 안에서 결제할 때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안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비밀번호나 패턴을 정해놓으면 익숙한 거는 계속 돌려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 털리면 다 털리고.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좀 안심이 되는 느낌? 특히나 지문 같은 생체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퀀텀3부터는 외장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보호가 가능해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중요한 파일을 넣어놓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파일들도 저장해놓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시리즈 최초로 퀀텀3에는 인디케이터가 뜨는데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떠 있거든요. 상단 발을 내리면 QR NG로 기기 보호 중이라는 알림창도 있고요. 이건 한마디로 QR NG 칩셋이 탑재되어 있다는 인증 마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거슬린다면? 이렇게 설정해서 알림을 끌 수도 있어요. 알림을 꺼도 QR NG는 작동하니까요. 보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안에 다 있다? 자, 이렇게 갤럭시 퀀텀 3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사전 예약은 25일 월요일에 종료되었고 출시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구매 혜택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플로인 데이터 2개월 이용권입니다. 이게 월 7,900원이니까 두 달이면 15,800원의 혜택이 있는 건데요. 이벤트 기간 내에 갤럭시 퀀텀 3를 개통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플로인 데이터 2개월 이용권을 선택하면 쿠폰이 문자로 발송되고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가입한 후에 쿠폰을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구매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음악인데 플로인 데이터 이용권, 오, 마음에 드는데요? 두 번째는 우주패스 핫픽 3개월 이용권이에요. 스마트폰 구매 후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한 사람에 한해서 우주패스 핫픽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패스 핫픽이 뭐냐? 시우나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택시 혹은 카페나 치킨 카테고리 중에 원하는 걸 두 가지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구독료는 한 달에 5,900원인데 원하는 혜택을 두 가지 골라서 사용하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구글원 멤버십 서비스나 아마존 해외 배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주패스 올도 같이 활용하면 한 달에 50,000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우주패스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를 직접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저는 올리브영이랑 카페가 특히 눈에 들어오네요.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이건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들, 저요. 사실 제가 그래요. 유튜브 중독자들에게 필수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건 안드로이드 기준 월 9,500원이니까 19,000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공하냐? 2023년 3월 1일까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 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T다이렉트샵 혜택입니다. T다이렉트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333명에게 갤럭시워치 15만원 할인 쿠폰, T다이렉트샵 추가 사은품, T답팩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혹시 핸드폰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T다이렉트샵에서 워치도 싸게 구입하시고 추가 사은품까지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갤럭시 퀀텀 3 5G 모델 리뷰해봤는데요. 일단 보안이라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민감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더욱 많이 가겠죠. 특히 이번 모델은 카메라 기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KT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플로엔 데이터나 우주패스 핫픽 같은 혜택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SKT 방문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